The TV drama Sandglass, starring top actors Choi Min-soo and Ko Hyun-jung, is one of the highest rated Korean dramas in history and is also considered one of the most significant. This production is now remade into a musical and is ready to captivate audience members once again. The press call was recently held. 태수 역의 신성록 배우님. 사실 태수, 세 분의 태수가 있습니다. 예. 미묘하게 또 느낌들이 좀 달라요. 본인만의 태수 어필을 좀 해주고 가시죠. 글쎄요, 저만의 태수요? 네. 신성록만의 태수. 지금 조강아 감독님께서 출님이 지금 귀엽다라고 얘기하라고 하시는데요. 그랬다간 큰일 날 것 같고. 예.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뭐 좀 뭐 좀 헐랭이 같이 키도 크고 좀 그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글쎄 모르겠어요. 저만의 게 뭘까요? 그 정말 모르겠어요. 예, 예. 예.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예. 관객분들이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꼭 세 명의 태수를 다 보셔야 하더니 이걸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만의 태수는 모르겠지만 다른 태수들, 예, 우영 태수, 지상 태수는 이렇다라고 좀 말씀해 주시죠. 우영 태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 태수님? 김우영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상남자예요. 그런 남자의 어떤 느낌, 이런 그런 게 워낙 그 실생활에도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뭐 연기할 필요가 없는 상남자 본인 자체가 태수인 전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상 씨 같은 경우는 친구지만 예. 지상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자다운 면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작품 하면서 보니까 되게 남자다운 부분이 있는데 또 섬세한 부분이 또 있고 그래서 저는 두 분의 연기를 많이 참조하면서 예. 약간씩 조금씩 예, 배워가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The TV drama Sandglass was loved for its stellar cast and outstanding acting. The musical Sandglass also shows the outstanding performance of its cast and has a touching story. Plus, there will be many things to see on stage. 드라마는 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보셨던 그 드라마 맞고요. 뮤지컬은 이제 아시다시피 우선 압축을 했고 그 안에서 이제 뮤지컬 우리는 이제 넘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넘버 안에 농축이 돼 있죠. 압축된, 농축된 저희만의 좀 밀도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구조도 조금 변형은 됐고요. 어쨌든 큰 틀은 똑같습니다. 저희 이 혜린이를 두고 우리 세 남자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과 사랑을 뿜어내는지 담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 당연히 봤지만 이렇게 막 개념 있게 어떤 정서를 저도 이입하면서 그렇게 본 건 아니고요. 작품 때문에 다시 보게 됐죠. 근데 예전에 못 느꼈던 많은 부분들이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구나. 이게 이런 부분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을 때 좀 더 이 원작의 힘을 대단하다는 그 힘을 느꼈습니다. 네. The character Jae-hee is the bodyguard of the leading lady, Hye-rin, and he loves her dearly. Actor Lee Jung-jae played this character in the drama Sandglass, and in the musical, Son Dong-woon of the boy group Highlight and handsome actor Kim San-ho portrayed this role. 네, 저는 사실 작품을 보면서 자란 세대는 아니었지만 작품 연습하면서 IPTV를 통해 결제를 해서요. 1화부터 마지막까지 다 봤고요. 보면서 참 많이 몰랐던 역사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고 또 뮤지컬 모래시계를 할 때도 도움이 되는 아주 그런 정말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일단 부모님은 원래 뭘 한다 그러면 좋아하시는데 모래시계를 한다고 하니까 두 배, 세 배로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작품 보고 가셨는데 너무 재밌게 보고 가셨습니다. 예. Many talented and beautiful actresses have been cast for the role of the leading lady, Hye-rin. Actresses Kim Ji-hyun, Jang Eun-ah, and Cho Jung-eun have been selected for this character.
어렸을 때 그 방영됐을 때 조금 늦게 보긴 했는데 봤었고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시 보게 됐는데 정말 다시 봐도 정말 너무 좋은 작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어찌됐건 지금 2017년도에 그 이야기를 무대에서 배우로서 역할을 맡아서 할 수 있다는 거가 굉장히 영광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Woo-seok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characters in Sandglass. Woo-seok is a prosecutor who experiences conflicts between his beliefs and friendship. Many actors are playing this role, and out of them, actor Park Gwon-hyung shared his memory about this drama with us. 1995년도에 이 드라마가 1월 달에 방영을 했고요. 전 그 당시 고3이었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도 모자를 판에 그 드라마를 봤던, 그렇지만 너무나 그 모든 전 국민이 다 보던 드라마였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모래시계는 보고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드라마, 그것이 20여 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뮤지컬로 만들어지게 될 줄은 그 당시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멋진 작품을 이렇게 재탄생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제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Son Dong-un excels in singing, dancing and acting, but there was something which was difficult for him. It was action acting. He told us his hardship about doing the action sequences. 내가 가진 건 내 몸에 가득한 어떤 뜨거움 멈출 수 없었죠. 달려가 부서지는 운명. 저 같은 경우는 액션 같은 거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뭐 그런 검도신이라던가 액션이 좀 가장 힘들었습니다. 네, 그게 다 비슷한데 이제 이 원작을 저희가 이제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만의 좀 자기화시키는 과정, 당연히 그게 쉽지 않았었던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연출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림 또 쉽지 않으셨을 거고, 그거와 우리가 이렇게 합체되어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쉽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하게 이 방대한 원작을 어떻게 뮤지컬 3시간 안 되는 시간 안에 담는 것이 가장 같이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 뮤지컬 모래시계의 가장 힘든 점은 그 제작진의 가장 큰 고충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 24부작을 어떻게 3시간 안으로 만들어내는가, 그 부분에 그 가장 큰 고통이 이제 제작진도 있겠지만 우린 그 대본이 빨리 픽스가 돼야지 노래도 외울 수 있고 대본도 외울 수 있는데, 그게 매일매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연 날짜는 다가오는데 어떤 것도 점점 이렇게 좀 정해진 게 없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단 하루도 같은 대사인 날이 없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과 또 그 압축에 대한 내용을 배우들은 계속 보이지 않더라도 그 감정의 흐름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아마 다들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도 힘들어요. The musical and the drama Sandglass shows Korea during an era when the nation experienced a lot of chaos and turmoil. The actors of this musical are doing their best, so let's now hear them tell us a few behind-the-scenes stories. 어디 다쳤어? 왜 어떻게 다치셨는지 에피소드. 이거. 야. 잠시만. 굳이. 후시딘 발랐어? 후시딘으로 안 되더라고요. 발라야지. 아니 상처가 진짜 안. 이 그런 거는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사실 저희 앙상블 친구들이 정말 막 여기가 막 다 멍이 막 난리도 아니에요. 정말 그 정도로
근데 이 유독 그렇게 몸을 사리지 않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저희 아까 보셨지만 그 뭐 그 노동자들 막 이렇게 시위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에서 서로 몸 이렇게 접촉이 굉장히 많은데 뭐 살살해 뭐 약속해서 밀어 뭐 이렇게 뭐 얘긴 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그 순간에 저희의 어떤 그 에너지를 끌어내기에 사실 제 방해가 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말 느껴지는 대로 다치지 않은 선 안에서 정말 충분히 그래야 서로 더 이렇게 더 감정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연습하면서 뭐 이런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저뿐만 아니라 뭐 여기 액션 하는 배우분들 저는 정말 뭐 정말 이렇게 실수로 다친 거고 진짜 많이 부상들 입으셨는데 그 부상들도 다 실수로 다친 거 아니야? 너무 유련이 없는 거 아닌가? 어쨌든 이 열정이 만들어낸 저 영광의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요. 네. 그러니까 그 씬 자체들이 굉장히 너무나 그 시대를 대변하는 씬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거기에 어설픈 얕은 감정으로 단 한 순간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양상불들의 어떤 그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감정을 표출하는 장면에서 다친다라는 건 사실 이미 무대 위에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내려와서야 나 여기 왜 다쳤지? 뭐 이런 거고 태수도 마찬가지로 제이도 마찬가지로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의 깊이와 이 세기들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사실. The musical shows the tragic relationship of three friends affected by the political and civilian oppression of Korea in the 1970s and 80s Korea. This musical will greet everyone until February of 2018. 아이리아노 TV 쇼 비즈 코리아.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뮤지컬 모래시계 충무아토리에서 시작됐으니까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외쳐볼게요. 네. 자, 뮤지컬 모래시계 화이팅! 화이팅!